바쁘신 와중에도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하객 여러분께 두 사람을 모시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0일 진행에 앞서 금일 예식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식은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에 관심하여 흥미의 여부를 보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의없는 예식을 진행되오니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하객 여러분께서는 축복의 박수로 응답해 주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범인의 분과 신부 김초희의 아내 결혼식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가 어머니께서 두 사람의 안나를 밝히는 축복의 축구를 전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양가 어머니께서는 두 손을 꼭 잡으시고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사랑의 소망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양가 부모님과 학인 여러분께서 신랑 신부의 혼인 생활에 주민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많은 모습으로 혼인 생활을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을 부부가 되는 주민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과 언제나 당신의 옆에서 기대하실 수 있는 이해와 소통을 주는 자상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형편의 변수가에 주의 기울여 늘 대화를 꾸미지 않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응원해주겠습니다. 남과 공존하지 않고 있는 내외의 남편을 존중하고 지지해주겠습니다. 늘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서로가 다른 인정하고 서로의 나의 기분이고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내적으로 안쪽으로 모두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는 본중혁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